라고 합니다. 경남 통영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네. 네. 고향 마을에 생생한 소식을 전한다. 통영시의 고향 뉴스. 경남 통영시 삼덕항. 통영 앞바다에서 자란 싱싱한 우럭들이 모두 모인다는데 아따 팔딱팔딱한 게 살이 제대로 올랐네 올랐어요. 이렇게 올랐는데 이렇게 물 좋은 우럭이 대체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지금 각인 거야. 예. 사료값도 안 나와요. 사료값도 안 나와요? 예. 그냥 키워서 팔면 전해도 전해. 아이고. 우럭을 양식하는 사람들은 도산 직전이래. 다 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그래, 할 수 없이 끊고 가는 길을. 설마 오르겠지, 설마 오르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고개를 피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서 못 팔던 우럭이 애물단지가 됐다는 기막힌 상황입니다. 작년보다는 굉장히 싸요. 경기가 좋아가야 장사가 잘 돼야 수요가 많아야 취재도 올라갈 건데 우민들은 고기는 키워놨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1년 반을 애지중지 키워왔는데 우럭같이 주식도 아니고 반토막이라니 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우럭이 이렇게 참 좋은데 참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데 무한정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뭐 무한정 기다리든지 안 그러면 좀 이따가 뭐 값이 낮아도 또 출하를 해야 또 다른 고기들도 사료도 주고 그래 할 수 있으니까. 사료값은 사료값대로 들지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지. 아, 생계를 위해 몇몇 부자 먹기로 할 수 없이 팔아야만 하는 답답한 현실입니다. 아니, 아니 대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 왜요? 어민들 속을 새까맣게 태우는 우락 가격 폭락. 바로 지난해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소비가 확 줄었기 때문인데요. 거기다 재작년 우럭값이 좋을 때 입식을 많이 해 올해 출하량이 늘어나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재작년에 우럭 여가지고 올해 다 냈는데요. 빚이 하나도 없었는데 한 8천만 원.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완전히 적자, 적자도 이만저만 적자가 아니죠. 그래서 올해 우럭을 안 냈다니까요. 아 진짜 이렇게 포기하는 분들도 생기시겠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7년을 양식장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부부에게도 힘겹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절반의 손해를 보면서도 자식들을 위해 모두 내다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하고 또 6천만 정도 좀 대략 손해가 난 것 같은데 참 이 앞으로 이거 뭐 어찌해야 되려고 대책이 없어요. 빚은 자꾸 쌓이고 나이는 들어가고 참 걱정이 말로 못 하죠. 어떻게 포인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제가 다 열심히 하는 데까지 해보고. 하지만 오늘도 또다시 바다로 향하는 부부. 바로 요놈들, 요놈들 때문입니다. 양식장에 고기들이 있네요. 부부의 새로운 희망입니다. 희망! 다음에 또 어찌 될지 모르니까 잘 뺏기라고 보고. 어차피 빚은 있는 거고 이제 또 희망을 갖고 내년에나 또 2년 후에 가격이 조금 올라갈게라고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고기를 넣었어요. 전국에 계신 우럭 양식 어민들이 다시 웃는 그날까지 모두 모두 힘내십시오. 애써서 키운 그 이 좋은 우럭이 제 값을 못 받는 것도 속상한데 빚까지 이렇게 늘고 있다고 하니까 상황이 정말 심각하네요. 네, 그 지자체나 공기업 같은 곳에서 지금 이벤트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소비 판매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역부족이죠. 정부의 그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소비자인 우리가 좀 많이 사서 드시는 겁니다. 소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드십시오. 네. 네. 자, 전주에서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원준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전주입니다. 역사와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고장 부안에는 천년 세월을 간직한 보물이 있는데요. 그 보물 찾으러 전라북도 부안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고즈넉한 분위기에 마음이 절로 편안해지는 부안 계암사. 백제 무왕 때 처음 지어져 천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사찰인데요. 오늘 만날 부안 천년 보물의 역사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니 붉은 열기 속에서 피어난 붉은빛의 신비한 보물. 그 보물을 만나러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초록빛 여림이 너울너울 춤추는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걸음 닿는 곳마다 시원한 하늘과 바람이 품안 가득 밀려오는데요.
이 풀은 잘